네,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 형태의 라떼아트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잔을 기울인 상태에서 40%까지 믹스를 진행합니다. 시작 지점에 맞춰 스팀밀크를 붓는 동시에 5에서 6번의 핸들링을 진행하며 날개를 만들어줍니다. 첫 번째 날개가 만들어지면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에 두 번째 날개를 만들어줍니다. 두 번째 날개 이후 양쪽 하단에 세 번째 로제타와 네 번째 로제타를 만들어줍니다. 양쪽 끝부분에 로제타가 만들어지면 양 끝이 로제타가 맞닿을 수 있도록 곡선의 로제타를 다시 두 개 만들어줍니다. 중앙에 일곱 번째 로제타를 짧게 만든 후 상단은 매칭 핀을 이용하여 폼을 얹어줍니다. 바탕이 만들어지면 매칭 핀을 이용하여 곡선의 선을 만들어주어 마무리하며 색소를 이용하여 좌우측에 독수리 부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눈 주변에도 애칭핀으로 선을 그어 마무리합니다. 한쪽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활짝 핀 꽃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반대편에서는 독수리가 보여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라떼아트 영상 모두 다 잘 보셨나요? 여러분들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We'll be right back.